저 지금 교정 들어갈 건데요.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법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롯데 호텔이 123층하고 그 공사를 보면은 지하층하고 지상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게 공사 기간이 더 많이 걸렸겠어요? 지하층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네. 120층, 23층을 견디려면 그 지하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발이 그처럼, 근간이니까. 예, 우리 인체 중에서 발이 네. 모든 걸 제한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몸의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게 이제 발에 있어 가지고 발가락이 모든 기능의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비복근이 이제 심장,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비복근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발가락의 스위치가 제대로 팍팍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 되면 비복근의 근육들이 재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목의 발 뒤꿈치는 이게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예요. 네. 그런데 그 뒤꿈치의 피하층은 이 단단한 뼈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이 아프다 그러면 쿠션이 많은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카비 시절은 그 신발이 좀 딱딱해요. 이유는 단단한데 단단한 걸 단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또 아치 있죠? 이 아치가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모래사장을 디디면 우욱 하고 속도가 늦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아치가 속도가 늦으면 아치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하중을 많이 받게 되니까 몸의 인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게 된다. 한 70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 아킬레스건이 그만큼 딱딱하다. 그러니까 부드럽지 못하니까 70도로 못 구부리는 거거든요. 다시. 그죠? 빠른 동작을 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신경이 빠르게 작용해줘가지고 탁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그죠? 그래도 밀리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가슴이고, 이게 등인데, 지금 등이나 가슴이나 이 부분에 내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다. 그 힘을 못 주고 있는 상태다는 거죠. 그럼 당겨보세요. 몸쪽으로 당겼을 때 발가락도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은 여기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 가슴도 힘이 없다. 촉감이 갑니까? 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이게 저주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주파는 이제 주파수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전기로, 전류로, 전류. 그래서 초미세 전류로 인체에 자극만 하는 건데, 해는 낫지 않고. 괜찮으세요? 높여도 네. 좀 돼요? 아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쪽 부분의 근육이 상당히 약해요. 엄지 옆에 하고. 엄지발가락이 약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 근육이 아주 약한 거죠. 비골이 있는데, 비골하고 연결돼가지고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힘을 주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많이 약한 거죠. 뭐 70도까지는 아니지만 80도는 돼요.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그렇죠. 오. 힘 주보세요. 자, 엄지는 되는데 이거 이 발가락 이제 좀 들어온다. 예. 몸쪽으로 당겨 보세요. 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안쪽으로 밀어 보세요. 안쪽. 아직까지는 오. 바깥쪽 밀어 보세요. 당겨 보시고. 아직도 다리 들어 보시고 쭉 들어 보시고 힘 아직도 안 된다. 눌러 보세요. 그죠? 아직도 안 된다. 사당역에서 가까운 카비인데요. 카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신발과 통증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엄청 많은 공부를 하셨나요? 상장과 표창장, 위촉장, 수료증 굉장히 많아요. 먼저 예약을 하시고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는 교정 받으려고요.